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고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보였거든요. 3개월이면 빠르지만 그런 생각은 안 했던데 가족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하고 내가 기간이 짧았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아이가 생긴다는 기쁨에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은이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주말에만 같이 지냈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배가 안 불러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사실은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망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아이야 또 가지면 되는 거고 얼마나 혼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안쓰러워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괜찮다고. 근데 이제 다음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요. 뭐 핸드폰도 다 전지시켜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친정어머니 뒷부분 잘못 서가지고 뒷바닥에 나한테 생겼던 거고 내가 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좀 되고 당시 아내와 통화했던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어디 가서 8천만 원 너한테 빌구해. 8천만 원? 엄마 때문에 돌아 미치겠다. 정말 미안한데 나 이동하면 못 살 것 같아. 아니, 자기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누나, 나 죽고 나면 우리 엄마 이제 더 이상 사고 안 치겠지? 방법이 없어, 자기야. 마누라 당장 죽는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사람 먼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당시 아내와 통화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신주영을 지은이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분 성함이 신주영 씨로 알고 있거든요. 신주영이라고요? 네. 아니요, 저는 저 박지은인데 24살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35살이라고요. 아니, 누가 어디서 아니, 어떻게 그런 수가 있나요? 혹시 패스라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사망한 남편 김지훈 그리고 신주영을 박지은으로 알고 있는 또 다른 남편 유정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와 정체모를 의문의 남자들 마지막으로 신주영을 협박하는 박실장까지 신주영 주변의 이 남자들은 과연 그녀의 실체를 알고 있을까요?